먼저 물에 밀가루와 소금 넣고 잘 섞어주세요. 이 밀가루는 전분성 질에 때문에 끓는 점을 낮춰줘서 잘 데쳐지게 만들고, 또 소금은 우거지를 좀 더 파릇파릇하게 데쳐주니까 꼭 이거 같이 넣어주세요. 그 다음 내열성 용기에 깨끗하게 씻은 푸른잎 대추를 올려주시면 되는데, 이때도 잘 데쳐주게 약간 위쪽을 이렇게 펼쳐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밀가루 소금으로 부어준 다음에 잘 데쳐주도록 접시나 랩을 씌워주세요. 이제 전자레인지에 넣고 10분 돌려볼게요. 지금 이게 10분 정도 지난 모습인데 살짝 부드러워진 게 보이시죠? 근데 이제 가운데 부분 아직도 땡땡하거든요. 골고루 더 잘 데쳐주도록 위치를 한번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넣고 이제 돌려주시면 돼요. 근데 이때부터는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제 배추 양이라든가 전자레인지 상태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봐가면서 조절해 주세요. 저는 10분, 10분, 총 20분 돌렸는데 이렇게 부드럽게 축 처지고 우거지 익은 냄새가 나면 다 된 거랍니다. 그대로 요리하면 아무래도 우거지 익은 냄새가 나니까 두세 번 정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요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손으로 꼭 짜서 물기를 빼주세요. 그리고 양파는 잘 녹아들도록 가늘게 채 썰어 주시고, 대파, 청양고추, 홍고추는 어슷 썰어 주세요. 또 국물 멸치가 들어가면 고소한 감칠맛을 더해줘서 좋은데, 냉동실에 또 오래 있다 보면 잡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 내장, 뼈 다 발라낸 다음에 전자레인지에서 한 20초만 가볍게 돌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비린내는 없어지고 고소한 맛은 한층 살아난답니다. 이제 우거지를 먹기 좋게 적당히 찢어서 냄비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양념을 넣어 볼게요. 된장, 다진 마늘, 고춧가루, 참치 액젓, 매실청 넣고, 그리고 들깨가루와 들기름을 꼭 넣어주세요. 이 들깨가루는 천연 MSG라고 불릴 정도로 고소한 맛을 살려주고, 들기름은 이 우거지의 냄새를 싹 잡아주면서 아주 향기롭게 맛있으니까 꼭 같이 넣어주세요. 그 다음 손으로 이렇게 바락바락 주물러주세요. 그래야지 우거지가 이제 부드러워지고 간도 쏙쏙 잘 뱉답니다. 그리고 감칠맛을 더해주기 위해서 코인 육수를 하나 넣어줄 건데, 이게 없으시면 그냥 멸치 다시마 육수를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 양파, 대파, 청양고추, 홍고추 물 넣고 뚜껑 덮어서 센 불에서 한번 끓여주세요. 제가 깜빡했는데 이 국물 멸치까지 넣고 함께 끓여주세요. 이제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면 약중불로 줄여서 뭉근히 끓여주세요. 이거 시간 없다고 그냥 센 불에서 이 국물만 날려버리면 이도저도 아닌 맛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약중불에서 뭉근히 끓여줘야지 간도 쏙쏙 배면서 부드럽게 맛있어요. 이거 별거 아닌 팁들이 모여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준답니다. 저는 꼭 이맘때 이렇게 우거지 지짐을 많이 해먹고 지나가요. 김장하거나 이제 뭐 반찬하려고 배추 한 통 사서 하면 꼭 건잎이 많이 남게 되거든요. 이거 해놓으면 어찌나 감칠맛 있고 맛있던지, 진짜 이거 하나만 있어도 밥 그냥 공기 두 공기로 순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배추 푸른잎 그냥 냉동실에만 그냥 처박아두지 마시고 꼭 이렇게 해서 맛깔나게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거든요. 이게 지금 20분 정도 지난 모습인데 이때 한번 간을 봐보세요. 조금 싱겁다 하신 분들은 이제 된장이나 참치액젓으로 더 추가해서 간을 맞추시면 돼요. 그리고 봤을 때 너무 물이 많다 싶으면 불을 좀 더 올려주시고, 너무 또 물이 너무 없네 싶으면 불을 좀 더 살짝 낮춰주시면 돼요. 저는 또 이렇게 뚜껑 닫아서 한 3 내지 5분만 더 끓여볼게요. 이렇게 우거지도 부드럽고 간도 쏙 뱄으면 다 된 거랍니다. 이제 통깨만 뿌려주시면 오늘의 요리 완성. 이렇게 완성된 우거지 지짐은 뜨거울 때 먹어도 맛있지만 차갑게 식혔다 먹으면 더 맛있게 즐기실 수 있으니 취향껏 즐겨주세요.
그럼 여러분도 고소하고 감칠맛 있는 우거지 찜 맛있게 써 드시고 오늘도 내일도 힘내세요.